2팀. 보도된 가운데 남자친구는 이시영이 아니고 띠동갑 사업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속보. 배우 이태임 임신설이 보도된 가운데 남자친구는 이시영이 아니고 띠동갑 사업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임 소속사 매니지먼트 해냄 관계자는 21일 스포츠조선의 이태임과 소속사 대표가 오늘 오후 독대를 한 것은 맞다. 그 자리에서 해당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태임이 남자친구는 루머에 나왔던 이시영 씨는 절대 아니다. 연상의 사업가다. 지난해 연말에 만났고 열애 끝에 임신을 했다. 출산 후 결혼을 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 소속사와는 계약이 남아있었지만 위약금을 내고 원만히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태임이 남자친구는 1974년생의 M&A 전문가다. 이태임은 1년여 남아있던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위약금을 지불하고 정리했다. 매니지먼트 해냄 측 관계자는 이날 뉴스에 내 이태임이 임신 3개월이다. M&A 전문가 예비 신랑과 지난해 연말쯤 만났고 출산 후 결혼 예정이다라며 오늘 소속사의 위약금을 물고 원만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갔다고 말했다. 이태임은 지난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퇴임입니다. 그동안 너무 뜸했습니다. 여러 생각과 고통 속에서 지난날 너무 힘들었습니다라며 저는 앞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사랑해주셨던 분들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이시영과 이태임이 과거 함께 있는 사진이 공개됐고 이태임과 이시영의 관계를 담은 찌라시가 메신저를 타고 확산됐다. 이태임 임신설도 제기되기도 했다.